감동의 선율임을 결정한 시간 특선! 아, 갈수록 올라가는 요즘에 금값이 장난 아닌데 금시세처럼 이분들이 진가도 갈수록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완전체로 돌아온 너무나 반가운 이치입니다. 야! 자, 그리고 따뜻한 음색으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분입니다. 데뷔 4년 만에 첫 정규 앨범을 발표한 인간 피톤치드 싱어송라이터 최유리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유리 씨부터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최유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최유리 씨. 네. 자, 완전체 오랜만에 온 이치 인사 받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어리나 안녕하세요. 이치입니다. 와, 너무 반가워요. 특히 우리 리아 씨 너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아 씨부터 인사 부탁드릴게요. 한 분씩.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치 리아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이치 리진입니다. 리진. 네, 안녕하세요. 이치 유나입니다. 유나. 네, 안녕하세요. 이치 채령입니다. 채령. 네, 안녕하세요. 이치 예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예지 씨까지. 와. 이치는 1월에 왔어요. 그 최유리 씨가 6월에 함께 했었는데 같이 방송하신 거는 어때요? 처음이에요. 너무 좋아요. 평소에 음악. 평소에 너무 음악. 유리 씨 음악으로 힐링도 좀 많이 받고 그죠? 완전. 네. 그죠? 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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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방송에 나와서 서로가 별로라고 했던 분들을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아, 근데 찐이에요. 진짜 진심. 어느 정도 찐이에요, 리아는? 저는 진짜로 위로를 너무 많이 받고 노래로. 네, 그리고 유튜브 콘텐츠 이런 거 라이브 영상도 다 찾아봤어요. 이야, 예지도? 저는 일단 플리의 선배님, 선배. 네, 유리님 곡이 이렇게 엄청 많이 있고요. 플리에. 일단 목소리가 보물이시잖아요. 보물까지 나왔어요. 자, 그래도 이 문자가 왔는데 요거를 우리 유진이 좀 읽어주실래요? 미쳤다 김재림님께서 미쳤다 김재림님께서 아, 김재림님 문자를 보냈는데 미쳤다라뇨. 미쳤다 김재림님께서 네, 정상적이신 김재림님께서 미쳤다 미쳤다 이찌와 최유리님의 만남이라니요. 우리 예지가 최유리님 추천곡 많이 해주셔서 아, 유리님 음악도 잘 듣고 실제로 팬들한테 추천도 많이 해줬구나. 네, 진짜로 많이 했습니다. 뭐 어떤 곡 추천했어요 주로? 저는 그 노래 엄청 좋아했어요. 일단 동그라미도 엄청 좋아하고 동그라미. 그리고 잘 지내자 우리. 찐이네. 네, 진짜 그 노래도 엄청 좋아합니다. 고맙다고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진짜 감사합니다. 자, 최유리 씨 모두 바쁜 두 분 다 두 팀 다 너무 2024년을 바쁘게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이찌는 월드 투어를 다녀왔고요. 그 사이를 사이월드라고 내가 고사이 월드 투어인데 사이 월드 28 고사이 월드라는 데가 있는 줄 알았네요. 네, 네. 28개국에서 32회 공연을 지금 투어를 돌고 왔습니다. 32회 미주 투어도 다녀왔죠, 그죠? 네. 그 중에 제 아들이 시애틀 공연을 보러 다녀왔어요. 네. 너무 믿지거든요 우리 아들이. 여기 팬이에요 우리 아들이. 엄청 팬이더라고. 예, 와 그거를 이틀 했었는데 이틀 다 갔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예. 고마워요. 왔거든요 저 밖에 있어. 고마워. 저 있잖아 저기. 고마워요 자, 그리고 최유리 씨도 전국 행사를 요즘에 굉장히 많이 섭렵하고 있었던데 몇 번 정도 가셨던 것 같아요 올해? 그래도 50번? 50번. 얼마야? 야 얼마냐? 한 번에 얼마냐? 야. 자, 이찌 신곡도 나왔으니까 요거 얘기 빨리 하죠. 예, 홍보하시죠. 예. 네. 저희 이번 앨범 골드로 돌아왔고요. 골드는 저희 더블 타이틀로 이제 첫 앨범? 예, 새 앨범을 가지고 왔는데 네. 골드라는 곡과 이매지너리 프렌드라는 더블 타이틀로 이렇게 컴백을 했습니다. 어떤 곡들인지 그 곡의 스타일이 좀. 완전 다른데 네. 골드부터 네, 골드는 너를 만나 뒤바뀐 나의 세상에 그 딱 느껴진 감정을 새롭고 신비한 감정을 골드로 빗대어서 표현한 곡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금값이 장난 아니잖아요. 아 맞아요. 네. 아 그렇게 금값으로 갑니까 이게? 그리고 이매지너리 네. 프렌드는? Imaginary Friend는 되게 좀 감미롭고 느린 그런 서정적인 곡인데요. 되게 환상 속에 뭔가 어떤 존재가 나를 위로해 주는데 이 존재가
천사인지 뭐 악마인지 아 그걸 잘 모르는군요. 네, 좀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길 수 있는 그런 곡입니다. 아 그래서 이매지너리 프렌드구나. 아니 예지 씨가 골드를 그렇게 자신 있게 설명하셨는데 이 곡을 여덟 번 듣고 이해를 하셨다고. 어, 네 처음에 들었을 때 노래가 되게 어려워 안 들어봤던 아, 스타일이었고 생각보다 되게 유니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듣고 이해하는 데까지 이제 여덟 번 듣고 아 이런 곡이구나 하고 그게 꼭 가사가 아니더라도 네 그리고 그게 곡을... 가이드여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가사가 없었었고 네 어, 그랬던 거군요. 네, 골드 전용 구호를 만들었다는데 이게 뭐예요? 네 저희가 다섯 명이서 이번 앨범 활동을 하면서 골드 전용 구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무슨 언제 쓰는 거예요 그 구호를? 어, 한 번도 쓴 적은 없는데 뭐야 왜 만들었어요 그거? 근데 지금 의아했어요. 그런 게 있었나? 우리 만들었잖아요. 그 내 마음가짐 아. 마음가짐이죠 뭐. 그래가지고 아, 잘해보자 각오 뭐 이런 네, 거? 네 각오 그래서 해보자요. 해보자요. 아, 해보자요. 해보자요. 그 발도 네, 같이 해야 된다. 하나, 둘, 넷. 골드! 이게 딱히 뭐... 힘든데요? 죄송합니다. 야, 그렇군요. 누가 만든 거예요, 이건? 다 같이 만들었어요. 머리를 맞대고. 이 두 글자를 다 같이 만들었어요? 네. 아. 얼마나 걸렸어요? 다 같이 만들었어요? 꽤 오래 걸렸어요. 꽤 오래 걸렸는데. 그래요? 네. 골드! 하는데? 네. 이야, 진짜 멋있다. 아 이용진님께서 와 채령 어, 대박 머리도 빛나고 외모도 빛나요라고 해주셨네요. 머리 색깔이 어, 머리 색깔 잘 나왔다 진짜. 컬러가 엄청 밝은 색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네. 어, 스칼프가 많이 고생했겠어요. 네. 이제 첫 금발이에요. 어, 첫 금발이니까 그냥 네. 이 골드라는 노래 곡 때문에 혹시 컬러를 네 이번 앨범을 위해서 우리 팬분들을 위해서. 결심을 하고 탈색을 했습니다. 그럼 다른 네 분은 원하지 그 위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팬분들을 위하지 못한 겁니까? 다른 멤버들? 네? 혼자만 원한 위한 겁니까? 저희도 염색을 다 했어요. 아, 한 거야 또. 네. 네. 나... 골드 색깔을 지금 얘기하니까. 아. 네. 네. 우리가 지금 대화를 하는 게 맞죠? 골드. 김요원 씨, 채령님 타이거즈 팬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제 경기 보셨는지 궁금해요. 하셨네요. 네 어제 봤습니다. 너무 좋았겠다. 네 어제 소파에서 방방 뛰었습니다. 와 소파에서? 네. 왜 네, 위험하게 내려와서 뛰죠? 아 또 아무래도 층간소음이. 어 진짜 언제부터 팬이었어? 어렸을 때부터 쭉 팬이었어요? 그쪽? 네 저희 부모님께서 팬이셔서 전 태어날 때부터 기아 아, 팬이었어요. 타이거즈 팬이셨구나. 네. 너무 좋았겠다 진짜. 그죠? 자 이제 골드 라이브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무대로 모실 텐데요. 아, 이 노래는 저도 뭐 아들이 너무나 팬이기 때문에 노래를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좋더라고. 근데 저도 들으면서 예전 스타일과는 조금 다른 음악이어서 되게 기대를 많이 했던 음악입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훅 부분도 되게 좋은 부분도 많고. 세리 씨는 점점 가면 갈수록 이제 의상이 좀 장인의 느낌이 이제 노래의 장인의 느낌이 좀 무시. 예예. 도자기를 지금 빗다 오신 것 같은 느낌이죠. 돌을 닦는 느낌으로. 자, 이제 준비되시면 갈까요? 네, 네, 네. 예, 골드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everywhere 기댈 틈조차 없는 shadow 너라는 존재 oh. Hey 나는 이제 저 멀리 빛나는 별보다 밝게 타오르겠지 What you wanna do What you wanna do 조금 위험한 느낌 Woo! Yeah Diamond in my heart 가빠지는 soon What's the deal Always in my head You are a bit of my favorite song 나의 심장에 낯선 감정들이 느껴져 완전히 다른 세상이 around Get on let's go another round It's like go 눈을 뗄 수 없이 glow Day and night we're beaming blazing just like that Day and night we're beaming blazing just like that It's like gold 거부할 수 없이 glow Gold. 와 너무 좋다. 자 이지의 골드 라이브로 듣고 오셨습니다. 뭐 이지가 또 라이브 하면 또 이지 아니겠습니까? 야 너무 잘해요. 아 자 김인정 씨. 어 라이브가 아닌데 음원이랑 왜 똑같죠? 이렇게 라이브 맞습니다. 자 우리 배윤영 형님 차율 씨가 하나 읽어주실까요? 어 모든 게 완벽하네요. 이지의 매력이 다 녹아 있는 곳이라서 곡이라서 완전 반했어요. 멋지다 이지. 또 읽어주세요. 어우 눈부셔서 선글라스 꺼냈어요. 박원경님께서 계속 읽어주세요. 네, 다섯 명이 다들 빛나는 골드네요. 오금. 오금. 7564번님. 네. 앞에 아 7378님. 이치 매니저 친구입니다. 친구 덕분에 알게 되어 항상 응원하고 있어요. 이번 앨범 너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치 화이팅.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그 뮤직비디오가 스케일이 엄청나던데 보니까 맞습니다. 예, 막 폭파씬도 있고 막 맞아요. 사람도 우와. 엄청 많이 출연하고 CG도 장난 아니고 우와. 댄서만 60분이 출연. 맞아요. 맞아요. 야 이게 돈이 얼마입니까? 그러게요. 어저께 저는 멋있어요, 멋있어요. 박진영 형님 잠깐 만났었는데 오. 힘들어 보이시더라고요. 유보이 방에 출연한 아 그거 아니에요? 딴 거예요? 딴 것 때문에 아, 네, 다른 것 때문에. 예. 자, 골드 뮤직비디오를 드넓은 초원에서 조명과 함께 군무를 찍었는데요. 그게 어디예요, 초원이? 거북섬이라고. 거북섬. 우리나라 거북섬. 네, 거북섬이요. 벌레가 찍을 때 장난 아니었어요? 아유. 장난 아니었어. 그거 팅커벨. 네. 팅커벨도 아니었어요. 진짜 주먹만한 나비도 아니었어요. 새만한 완전 큰 나방 같은 네. 거 그런 거. 근데 그게 그 저기 나타나는 게 이제 불빛이 쏘면은 조명에 더 달라붙는데 얘네가 바람이 불잖아요. 그러면은 비바람처럼 확. 그러니까 조명을 지금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보고 있는 사진처럼 저렇게 했으면 결국 다 모이는 거 아니야? 저 위에 보이는 게 별이 아니라. 아 진짜. 네. 아 힘들었겠다. 원래 가을이나 여름에 행사하다 보면 무대에서 축제할 때 아 노래하다 보면 일로 싹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진 않았어요? 다행히 그러진 않았어요? 네 다행히 그러진 않았어요. 진짜 노래 막 열창하다는 솔로 가수들은 쑥 들어오면 탁 뱉고 하고 막 그런데 행사 많이 다녔어요. 어땠어요 최유리 씨는? 저는 종종 먹어요. 그래서 노래를 잘하는구나. 그래서 웬만한 가수들이 웬만하면 다 미식가예요. 미래 음식을 먹고 있는 거죠. 뭐. 예. 어떻게 들으셨어요, 우리 채율 씨? 아, 일단 라이브가 진짜 음원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선배님 아드님을 봤어요, 저는. 너무 정말 한 톨도 안 틀리고 다 따라 부르시고. 그럼요, 그럼요. 그래가지고 되게 흐뭇하게 봤습니다. 예, 노래 다 외웠을 거예요 아마. 진작에 외웠을 거예요. 자, 이제 채율이 씨 신곡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어저께 인생 첫 정규 앨범을 발표했다고 하는데.
앨범 소개 부탁드립니다. 일단 7461이라는 정규 앨범이고 네. 9곡이 수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언어랑 솔직히 말할게라는 더블 타이틀곡. 여기도 더블 타이틀곡이네요. 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직접 본인이 다 만드신 곡입니다. 네. 어떤 곡이신지. 우리의 언어부터. 우리의 언어는 일단 발라드 곡인데 원래 그냥 발라드야 진짜 계속 그냥 밥 먹듯이 쓰는 곡이고 그래서 어떤 내용을 담을까를 조금 더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은 말하지 않아도 알게 되는 감정들이나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게 우리 서로의 언어다라고 이야기해주는 곡이고 말하지 않아도 아는 감정을 우리의 네. 언어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는 조금 템포감이 있어요. 엄청 빠른 곡이고 와 웬일이야 그런 걸 만들고 너무 똑같은 거만 하면 이제 발전이 없으니까 안무도 있습니까? 안무는 없... 팬들은 기대할 것 같아요. 그 살짝 흔들어주는 것 같은 것도. 네. 네. 저렇게 이제 두 번 웃는 것은요. 그만 말을 시켜달라는 얘기예요. 아니 최유리 씨는 전에 그 물어봤는데 목 관리를 어떻게 하냐니까 오히려 노래 부를 때는 편안한데 이렇게 방송을 하고 가면 말을 목에 많이 무리가 온대요. 목이 온대요. 그러니까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746은 무슨 뜻입니까? 앨범명. 746은 제 이름 획수예요. 그래서 최유리. 그냥, 네, 원래 그리고 정규 앨범에도 746이라는 곡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 재즈 곡이고 그리고 대학교 때 과제곡으로 썼던 그냥 가벼운 곡이었어요. 근데 우리 팬분들이 그 노래를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앨범에 넣었구나. 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앨범 테마까지 된 곡입니다. 와. 오늘 라이브를 좀 들려주실 건데 오늘 어떤 노래 들려주실 거예요? 오늘 더블 타이틀 중에? 발매되고 이제 처음 불러요. 우리의 언어라는 진짜? 타이틀 불러보려고요. 와, 처음 라이브라고 합니다. 일단 라이브 석으로 이동하시고 일로 가세요. 이쪽으로 지나가십시오. 예. 지나갈 때도 웃으면서 특유의 우리 시그니처 웃음이에요. 예. 예지 씨 좋죠? 너무 좋죠? 네, 인이어 양쪽 다 끼려고요. 진짜? 네. 리아도 지금 끼고 있습니다. 예. 최순영님께서 유리님 볼에 도토리 숨기고 있는 거 아니죠? 네. 노래 주머니가 있습니다, 저 안에. 예. 자, 여러분들 힐링 한번 해보시죠. 우리의 언어. 예. 준비됐으면 아직 지금 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이어를 주셔도 돼요. 갈까요? 네. 그래요? 자,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우리의 언어. 이제 편하게 더 뱉어본다.
전해질진 몰라도 우리만 아는 그 어떤 언어로 말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 우리는 그거면 된다. 사랑하는 마음 하나면 된다. 또 멀어지다 울음 훔치는 것도 잘 나의 순간일 뿐. 이렇게 모든 마음이 우리의 사랑일 거란다. 우리의 마음은 계절에 다 약해 무엇이든 그릴 수 있게. 우리는 그거면 된다. 이제는 별거 아닌 지나갈 꿈을 꾸듯이 서서히 빛이 들 거란다. 우리의 사랑일 거란다. 감사합니다. 야, 정말 세유리 씨는 감사한 것 같아요. 저 목소리 이걸 딱 노래로 들릴 때 되게 힐링이 진짜 쫙 되는 것 같고 이 공간이 갑자기 피톤치드가 쏙 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예지 씨 어땠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진짜 너무 좋아요. 이런 좋은 노래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자, 문자 좀 몇 개 좀 읽어주세요. 우리 있지 멤버들께서 여기 와 있는 거 하나씩 돌아가면서. 네, 성은수님께서 우리는 유리 하나면 된다. 그저 너무 좋아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성은수 씨는 유리만 있으면 되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박진규님께서 와 목소리가 그저 비치네 아끼네요. 최유리님 보면 여자 김광석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진짜 음색 너무 좋아요. 아, 알겠습니다. 자, 이 라이브에 이어서 4부도 계속 얘기 나눠볼게요. 자, 특선 라이브 있지 최유리와 함께 4부의 문을 엽니다. 자, 최유리 씨의 신곡 우리의 언어 라이브로 3부 마무리했었죠. 자, 계속해서 문자를 있지 멤버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계속. 네. 이문자님께서 남편에게선 느낄 수 없는 위로받는 느낌의 노래네요. 아, 이문자님 왜 그래요? 이런 느낌은 남편한테 받기 좀 쉽지 않죠, 그렇죠, 예지. 자, 예지도. 네, 김미희님께서 아유 유리 씨 우리 집에 데려가고 싶네요. 아, 집에 데려가고 싶다. 네,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네, 네. 하신다고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뭐가 괜찮다는 거예요? 우와. 아, 3673번님께서 대전 사는 676입니다. 746 씨 노래 근사하네요. 와, 676입니다. 아, 이거 재밌네. 나도 해봐야 되겠다. 이밀두 씨 문자를 우리 윤아 씨가 한번 물 먹는 듯 미안해요. 네. 네, 이밀두 님께서 유리 씨는 비 오는 날 노래 더 잘 된대요. 어, 그래요? 오. 비 오는 날 노래가 더 잘 돼요? 습도? 이게 네, 목이 좀 축축해지는 것 같아서 비 오는 날 노래가 유독 잘 되더라고요. 네, 아, 그렇구나. 어. 아무래도 이제 건조한 날씨보다는 습도가 네. 좀 있는 날씨가 좀 목에 부르기가 네. 편하죠. 네. 어, 전영준님께서 태균 형님 최유리 씨 웃음소리 많이 듣고 싶어요. 최유리 씨 좀 웃겨주세요. 세 번씩이나 네 번씩 웃어주면 안 돼요? 꼭 두 번 딱 두 번 이렇게 웃어주시는데 한번 해볼게요. 아, 근데 이게 원래 이제 한 마디 끝나고 흐흐 나오는데 아까 진짜 웃겨 지나가면서 와. 아, 김재민 씨께서 유리님 콘서트 좀 큰 장소에서 해주세요. 예매 박 터져가요. 아니 그 세종 거기서 대강당에서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아니, 거기가 제... 엄청 큰 장소. 거기도 매진 시켜놓으셨는데 뭐 이미 뭐 어, 더 큰 데서 하면 체육관 막 완전 일로 가야 되는데. 아, 근데 또 제 노래가 담길 수 있는 그 공연장의 크기가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세종 대극장이 가장 큰 규모가 그럼요, 엄청 크죠. 오.
네. 티켓을 오픈하자마자 지금 전석 매진인데 추가 티켓도 오픈했는데 이거 오픈했어요? 추가 네. 티켓? 와. 또 매진됐어요? 네. 와. 아니 이제 재율이 씨 무대는 저 예상을 좀 우리가 해보면 이렇게 피톤치드 같은 정말 좋은 음악들이 공연이 한 2시간 반, 3시간 뭐 이 정도 네, 될 거예요? 네, 그 정도 돼요. 이런 피톤치드가 계속 쏟아집니까? 아니, 느끼시는 분들마다 다를 것 같긴 해요. 저는 최선의 나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중에 뭐 좀 평소에 안 보여주셨던 모습이라든지 특별한 무대 그치. 같은 것도 있어요? 너무 피톤치드만 쏟아보면 조금 사람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퍼질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죠? 아, 물론 뭐 이렇게 경청해서 다 듣겠지만. 아, 그래도 제가 주로 발라드로 활동해서 그렇지만 생각보다 빠른 템포 있는 곡들이 종종 있어서 좀 감초 역할로 이렇게 넣고 있어요. 얘기는 어떠세요? 살살 얘기요? 얘기도 꽤 많이 해요. 웃음도 이렇게 웃어주시고. 네. 요거 7738번님 문자 한번 직접 읽어주시겠어요? 유리 씨가 한번 읽어주시죠. 네. 제가 친구들에게 엄청 자랑하고 다니는 게 있는데요. 바로 있지 여신 유나 씨와 예지 씨를 실제로 만났다는 거예요. 어디서? 우연히 들른 카페에서 완전 순멋했답니다. 곧 50살인데 민망함에도 불구하고 용기내 사인을 받으러 갔어요. 딸내미 그러면 안 된다고 했는데 제가 워낙 있지 데뷔 때부터 좋아하던 팬이라 참을 수가 없었답니다. 불편했을 텐데도 기꺼이 사인해준 사랑스러운 유나님, 예지님 너무 고맙고요. 계속 지켜보고 응원하겠습니다. 있지 골드 컴백 화이팅. 아, 기억이 나실랑가 모르겠네요. 카페에서? 둘이 앉아계실 때? 언제 갔지? 예. 네. 데뷔 때부터 팬이시라잖아요, 이분이. 네, 근데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아유, 잘 됐네요, 아주. 네. 예, 축하드립니다. 예. 다행입니다. 예. 기억이 난답니다. 예. 와.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아, 박진규님께서 뭐 이런 걸 물어보시네요. 있지 골드 뮤비 댄서들이 60명이면 그 하루 밥값이 어떻게 되나요? 근데 이게 보통은 밥차여서. 아, 밥차로 하니까. 네. 밥차는 어떻게 해요? 한 트럭가요? 아니면 여러 대가 그 정도면? 한 트럭. 한 트럭이요. 아니 네. 100명 기준에서 한 트럭이 맞네, 오거나 맞네, 뭐 이렇게 맞네. 오거든요. 예예, 예, 그렇게 옵니다. 예. 했나요, 박준규님? 왜 이딴 게 그렇게 궁금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예. 자, 이번 주부터는 이제 후속곡 더블 타이틀곡 우리 이매지너리 프렌드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네. 이 노래 뮤직비디오도 되게 멋있던데. 감사합니다. 예예, 예. 되게 멋있게 또 블랙 의상들을 이렇게 입고 나와서 너무 이쁘더라고요. 근데 뮤직비디오가 공개가 됐는데 썸네일이 논란이 생겼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썸네일 속 멤버가 누군지 팬분들께서 헷갈렸어요. 아, 지금 저렇게 저걸 쓰고 있는데 네. 두 멤버가 누구인지. 네, 저희가 안 알려드리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네. 여기 두 네. 멤버가 아무도 멤버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옆모습만 봐서는 리아하고 유진 같은 느낌인데요. 약간 우선 그런... 저는 모르겠네요. 아닌가요? 아, 모르겠다고 하는구나. 네, imaginary friend여서 상상에 계속 맡기고 있습니다. 그럼 난 JYP. 아, 피디님. 아, 네. 사실 오셨었어요. 사실 오셨었대, 찍을 때. 예. 자, imaginary friend는 퍼포먼스가 어떤지, 골드보다 어려운지 어때요? 이거 좀 느린 노래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지 어때요? 근데 또 은근 네. 힘 조절이 굉장히 필요해가지고 힘 조절이 필요해. 약간 계속 이렇게 힘을 잡고 있다 보니까 은근 또 힘이 많이 들어 힘들어요. 그래요? 네. 그렇구나. 아니 얼마 전에 음악 방송 엔딩 무대에서 있지 멤버분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 왜 울었어요? 범준이가 왔죠? 아니, 산옥. 일주 차에 왔대요, 범준이. 저희가 이제 예. 울었어요? 그게요. 네. 왜 울었어요? 생방송 때는 이제 모든 가수분들 팬들이 들어오느라 저희 팬분들은 되게 적은 수의 팬분들만 들어오는데 우리 미찌가 엄청 응원법을 너무 크게 해줘가지고 감동을 받으셨구나. 힘을 받았구나. 너무 감사했구나. 와. 자, 그러면 라이브로 우리 Imaginary Friend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대로 이동 부탁드리고요. 네. 자, 우리 최유리 씨. 네. 최유리 씨는 공연에 게스트는 없습니까? 네. 없어요?
혼자서 다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게스트분들 이렇게 모셨었는데 이번 공연은 없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번에는 좀 그냥 게스트가 줄 수 있는 것들도 있고 또 공연에서만 할 수 있는 연출들이 있다 보니까. 아, 그래서. 아, 우리는 힘들어서 게스트만 15팀이에요. 얘는 게스트 소개하는 공연이야. 우리 저희 콘서트는 게스트를 소개를 하고 들어가면 돼요. 자, 알겠습니다. 이제 Imaginary Friend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야! 깨어난 Your illusion 나의 상상 속에 존재해 네 꿈들도 현실이 되게 숨결마저 함께해 Who am I 믿을 수 있니 Oh I'm a falling angel and I said Call out my name in the middle of the night 왜 두려워 마 Call out my name yeah Call out my name In the middle of the night 왜 두려워 마 You know I am Your imaginary friend You know I am 너의 밤이 되어줄게 When there's no stars on your ceiling I keep you safe and 꿈을 꿀 수 있게 You know I am Your imaginary friend You know I am It's you and I until the end Dance, ain't no stop. 자꾸 나의 lucky spark 내게 힘이 될 거야. 너와 나 함께야. Can't stop thinking about our vibes. 이제야 we can run and I'm killing it to the top. Yeah. Call out my name in the middle of the night. 왜 두려워 마. Call out my name, yeah. Call out my name in the middle of the night. 왜 두려워 마. You know I. Your imaginary friend You know I am 너의 밤이 되어줄게 When there's monsters on your ceiling I'll keep you safe 꿈을 꿀 수 있게 You know I am Your imaginary friend You know Imaginary Friend, 이치의 후속곡 더블 타이틀 곡이었습니다. 와, 이 노래도 좋은데? 네. 개인적으로 이 노래도 좀 많이 제 취향에 맞는 노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유리 씨는 어때요? 저도 이 노래가 더 좋아요. 아, 감사합니다. 나랑 비슷하네요? 멤버들은 어때요? 멤버들은 두 곡 중에 만약에 이렇게 뭐 더 좋은 걸 선택한다면 리아는? 아 물론 고를 수 없지만 그렇지 그렇지 개인적인 취향으로 전 처음부터 이매지너리를 더 좋아했습니다. 네 다들 조용히 왜 얘기 안 해요? 얘기해봐요. 예지도 얘기해보고. 결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같은 날씨엔 이매지너리 프렌드가 그래 오늘 잘 오늘 같은 날씨 잘 어울리네. 예, 현답이네요. 더 안 물어볼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권윤정님께서 와 라이브 여신들. 아 아름답지 골저스하지 완벽하지 그게 있지지 아이고 이것도 보내셨고요 라임이 너무 좋네요 예.
자, 차경호 씨 문자를 또 누가 멤버들 좀 읽어주세요. 네, 차경호 씨께서 믿지도 오늘 이메프 라이브 처음 들어봐요. 너무 좋다. 아, 네, 저희도 처음 해봅니다. 아, 그래 그래. 네. 어, 처음 라이브로 또 컬트쇼에서 해주셨고. 자, 윤아도 문자를 읽어주세요. 네, 1694님께서 있지는 구미호 같은 매력이 있어요. 오. 사람을 홀려요. 언제나 화이팅! 이라고 아, 해주셨습니다. 홀린대요. 예. 구미호 오랜만이네요. 구미호 진짜 오랜만이네요. 우리가 다, 예, 그죠? 9개인. 9개인. 예. 전현철 씨. 서서 노래 부르는 와중에 둠칫둠칫하는 채령 씨. 역시 댄스 본능은 어쩔 수가 없나 봐요. 하셨네요. 문자를 이렇게 읽어주면 좀 다, 대답을 좀 해주시고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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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71번님. 어, 있지 느린 곡이 최유리 씨의 빠른 곡보다 훨씬 더 빠르네요. 아 근데 이거 문자 뒤에 크 하나가 네. 너무. 다음 문자 예, 유리 씨가 하나 읽어주세요. 아, 김지윤님이 있지 분들은 눈물 흘리시군요. 유리님은 눈물의 니은도 모를걸요? 라고. 아 어, 그래요? 눈물을 그... 보인 적이 없어요? 네, 그렇긴 한 건데 저도 울어요. 마지막에 뭐 혼자든 뭐 어디서든 최근에 울었던 눈물을 거고. 보였던 게 아, 그래도 올해는 없는 것 같고 작년쯤인 것 같아요. 뭐 뭘로 뭐, 울어요? 제가. 유리 씨는? 종, 어, 울 때는 한 번에 그냥 좀 몰아서 우는데 아, 그 술 마시고 그 술 마시 아니, 술을 마시고 뭐에 감정이 이제 꽂혔을 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술을 취할 정도로 마신 게 아니었는데 어, 그냥 약간 반주 느낌으로 먹고 어. 그냥 멀쩡하게 집에 왔는데 갑자기 눈물이 엉엉 나는 거예요. 어, 뭐, 뭐가 첫 생각이 뭐야? 뭐 만약에 뭐 힘들었다든지 뭐 그것도 아니고 그냥 때문에. 그냥 반주가 집에 너무 맛있어서 반주가 너무 맛있어. 아, 사람들이 있을 때는 안 울었고 이제 집에 와서 그냥 갑자기 눈물이 푹 나서 그냥 울었어요. 흘려보내고. 그랬어요. 아, 그 이유를 모르고. 네, 근데 개운했어요. 개운했어요. 그랬으면 됐죠 뭐. 제리 씨가 예민한 고슴도치가 됐다고 하는데 746 앨범을 만들면서 예, 되게 예민해졌구나. 아, 정규 앨범을 준비하니까 그렇지, 그럴 수밖에 뭐, 없죠.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닌데도 아니, 대단한 일이죠. 인생의 첫 번째 있는 정규 앨범인데요. 맞아요. 근데 막 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려고 했거든요. 뭐 되게 막 거만해질 것 같고 대단한 일 한다고 저 스스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근데 엄청 예민해지더라고요. 이게 본인이 직접 음악을 만들다 보니까 한 곡 한 곡 끝날 때마다 이게 좀 더 해야 되는데 날짜는 이제 그치. 다가오고 맞아요. 다음 곡으로 넘어가고 이제 거기에 대한 예민함이 네, 맞아요, 생기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덟 곡 앨범을 다 완성을 하고 나서 반주를 하고 나서 들어가다가 힘들어서 울었나 보다. 그런가 봐요. 내가 맞힌 거야? 천재인데? 자, 267님 최유리님 말할 때마다 그냥 지금까지 48번 하셨어요. 그냥 아 그냥 많이 하는구나. 어, 그냥 신경 쓰고 안 해볼게요. 아 왜 뭐 그래요. 그냥 하면 되지. 예. 변민영 씨 문자. 어, 최유리님 오늘 숲 불러주시겠죠? 어, 다른 노래들도 좋은 노래 많지만 숲을 라디오에서 라이브로 들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숲 해주시나요? 아 그래가지고 워낙 숲을 듣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숲을 부르려고 해요. 네, 준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예예. 예. 자 무대를 열어드려야 돼요. 아, 내 발! 최유리 씨가 예, 그 발끝을 좀 밟아주시고 사뿐히 지려볼 거 하셨습니다. 예예. 예. 자, 아. 숲을 이제 박수로 청해 드리겠습니다. 자, 음악 주십시오. 난 저기 숲이 돼 볼게. 나오는 자그마키만한 언덕 위를 작은 마음 한 구석이어도 돼. 길을 더 보일게. 나를 베어도 돼.
다치지 마 날 부어줘 나는 널 들을게 이젠 말해도 돼 날 보며 아 숲이 아닌 바다이던가 옆엔 높은 나무가 있길래 하나라도 분명히 하고파 물에 가라앉으려나 난 저기 숲이 돼볼래 나의 옷이 다 눈물에 젖는데도 육사님 노래 너무 좋았는데 이 문자 소개해서 죄송해요 유리 씨. 아 뮤지 씨 까불더니 언제 한번 밟힐 줄 알았다 내가. 아니 밤 밟으면서도 하더라고. 아 자 문자 예지 씨.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번에도 인이어로 들으셨어요? 네 너무 좋아요. 진짜 음악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와 저런 말이 너무 제일 좋죠. 네, 제일 좋죠. 감사합니다. 예. 자 이쯤에 분들이 문자 하나씩 예지 씨부터 하나씩 읽어볼까요? 네 조성경님께서 어머 어머 이 노래 많이 들었는데 이게 유리 씨 노래였군요. 어머 어머 저 소름 돋았어요. 세상에 어머 어머 이거 라이브로 듣다니 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에도 나와주셨을 때도 네. 아, 이게 유리 씨 노래였군요 하신 분이 꽤 있었거든요. 맞아요. 숲보 그 숲을 너무 노래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거기까지만 하시고 최유리까지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누가 부른지 주인공을 잘 몰랐다. 네. 자 오늘 세 번 지금은 세 번 웃었습니다. 네 정혜님께서 오늘 너무 속이 상한 일이 있어 우울했는데 숲 노래 듣고 마음이 위로받는 느낌이에요. 콘서트 너무 가고 싶네요. 가서 들으면 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세요. 네, 네 오세요. 주석표가 좀 있겠죠 그죠? 그죠 다 찾으면 나오겠죠. 나오죠 나오죠. 또 읽어주세요. 네 2610님께서 그 유리님 사랑해요 결혼해요 흑흑 저희 집에 와서도 노래해 주세요. 삼겹살 사드릴게요. 삼겹살 좋아하세요? 네, 좋죠. 네. 제 발을 밟은 거에 대해서는 사과할 의향이 없습니까?
제가 맨날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사과를 분명 드리는데 목소리가 작아서 아무도 못 들으세요. 아 지나가면서 그러면 죄송합니다. 아 야야 야, 이게 하고 지나가신 거예요. 아 그랬습니까? 예, 예. 아, 계속 저 헤헤 하길래. 1311님 JYP 새로운 사옥을 짓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이찌의 집은 몇 층이라고까지 생각하세요? 하셨네요. 지금 한 28층 정도. 저게 지금 조감도죠?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인데. 네. 28층에서 한 30층 된다고 들었었는데. 와. 네. 몇 층 정도까지가 우리 저 이찌의 집일까요? 이 정도는 우리의 집은 정도 되지 않을까. 저 전광판 정도? 전광판. 전광판인가? 아닌가? 예, LED 같죠? 아무래도. 네. 예, LED 같죠? 아니면 문짝? 아 왜요? 불안하시네. 지하주차장. 자, 지하주차장. 지하에 10층까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하주차장. 아, 진짜요? 몰라. 던지는 거예요. 자 일단 광고 빨리 듣고 올게요. Here we go. 자 이제 인사 시간입니다. 우리 유리 씨도 오늘 인사를 좀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컬트쇼 오랜만에 나왔는데 또 선배님들 이렇게 너무 한결같이 잘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앨범 때도 열심히 해가지고 나올 수 있으면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이쯤 멤버 누가 대표로 인사 좀 부탁드릴까요? 오늘도 저희 오랜만에 완전체로 컬트쇼 나왔는데 너무 즐겁게 하다 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뮤지 씨도 고생하셨고요. 네, 저는 화요일 날 돌아오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Thank you. 에러.